오늘의 마지막 파이널 피날레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전력 수송이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이거 좀 긴데요? 전력 수송 길어 보이긴 하는데 별거 없어. 전기 생산과 전력 수송.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 건 이제 두 가지. 뭘 아시면 되느냐? 왜 하필 전기 에너지냐라는 거지. 왜 하필 전기 에너지냐?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열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많이 쓰니까. 그렇지. 우리가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쓰겠지. 유동성? 그렇지. 전기는 일단 뭐가 좋냐면 에너지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간단해. 여러분 예를 들어 화학 에너지를 다른 걸로 전환하신다 생각해요. 석탄은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 운동 에너지 만들기 되게 빡세. 열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된다. 근데 전기 에너지는 전환 장치만 있으면 뭐든 다 바꿀 수 있어요. 또한 뭐가 편해? 보관이. 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다. 송전탑이나 이런 거 있으면 먼 전기를 끌어다가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전환이 편리하고 코드만 꼽으면 어디든지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라는 거. 전기는 정말 인류의 발견의 혁명. 대단한 게 전기죠. 그만큼 위험한 게. 그만큼 또 위험한 게 전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기는 어떻게 생산을 해요? 뭘 이용해서? 전전기.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을 하죠. 전자기 유도가 뭔데? 운동 에너지를 가해줌으로써 자기력선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지. 배운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라 생각해요. 유진이도 기억나죠? 전자기도 썩 하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전자기도 현상에서 좀 알아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N극을 어떻게 했다? 가까이 가져다 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길까? 현재 이 코일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여기 N극으로부터 뭐가? 자기력 선들이 나오죠.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N에서 S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여기 도체 내에서는 금속 내에서는 이 자기력선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뭐가?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다 봐요. 따라서 자기력선이 지금 증가해 감소해? 자기력선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자기력선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잖아요 지금. 응?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도 뭐 하려고 해? 같이 증가를 시켜버리겠지. 그러게 되니까 어떤 형태로 자리가 잡히느냐? 이렇게 반대쪽으로 모아는 자기력 선들이 만들어지더라. 만들어지고 봤더니 이 방향은 이제 어떤 방향이야? 여기가 무슨 극? N극으로 유도가 되고 이쪽 아랫방향은 뭘로? S로 유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떻게 돼? N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감기니까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쪽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거죠. 감기는 방향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요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죠.
감기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흐르더라 라는 거예요. 어디가 플러스?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죠? 응?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일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한번 둬봤어. 그냥 이렇게 두고 이번엔 뭐만? 이번에 내가 오이씨 나를 자꾸 밀어내는데 기분 나쁜데 화났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 이번엔 뒤로 물렀어. 물렀었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자격선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이번엔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기력선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여기도 가지 말라고 소리치겠지. 가지 말라고 소리쳐. 어?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피시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잡는 거지. 잡으니까 위쪽이 무슨 극으로? S극으로 유도가 되고 아래쪽은 뭘로? N극으로 유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방편이 밑으로 작용하죠. 밑으로 작용하는 게 어떻게 돼? 요 방향으로 전류가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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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석을 움직여주거나 혹은 코일을 왔다 갔다 시켜줌으로써 뭘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낸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 준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 발전기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잘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되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워낙 수업시간 많이 가지고 발전기 만드는 건 완전 일도 아니잖아. 그치? 완전 일도 아니죠. 자, N극. 이쪽 이제 뭐? 그치,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안 보여. S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선 이렇게 쫙 깔아줘야지. 도선. 찡, 찡, 찡.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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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달아주죠. 그럴까요? 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야 돼.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으로 회전시켜볼까요? 어느 쪽으로 회전시켜볼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겠지?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방향 어떻게 구해줘야 돼? 띵! 손바닥 어떻게 해줬어? 손바닥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줘라? 띵! 이렇게 되면 금손 우리 손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때 우리의 손바닥의 방향은 뭐다? 손바닥의 방향은 뭐가 된다? 이게 F 자, 이게 힘의 방향이 힘 그 다음에 손가락의 방향은 뭐가 되더라? 자기장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죠, 전류. 여기 FBI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힘의 방향이 어디야? 여기는 위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전류 어디서부터 흘러? 뒤에서 앞으로. 요 짝으로 이렇게 흐르겠다. 그치? 여기는? 이렇게 그려줘. 따라서 어디서 어디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뭐가 바뀌니까? 응? 뭐가 변하면서? 자기력 선의 변화가 자기력선의 변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잖아요. 발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는 얘가 전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정지했을 때는. 얘가 정지했을 때는 전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렇지. 정지했을 때는 전류 흐르지 않지만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뭐 발전기 뭐를 뭘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우리 이제 마이크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원리. 그다음 마그네틱 카드 전자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럼 이 다양한 발전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다양한 발전기들.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어떤 원리로? 뭘 이용해서? 수력 발전은 뭘 이용하냐? 댐 같은 거 위에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어떻게 돼? 뭐해? 무르 낙차를 이용해서 뭘 돌리는 거야? 프로펠러를 돌려요. 무르 낙차를 이용해서 바닥바닥바닥 터빈을 돌려. 터빈. 무르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터빈이 돌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생산이 되죠. 전기가 생산이 돼요. 수력 발전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력 발전은 자, 뭘 해? 연료를 연소시켜. 연료를 연소시켜서 뭐 합니까? 물을 끓여. 물을 끓임.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 물을 끓이면 여기서 수증기가 생기고, 수증기. 이 발생한 수증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냐면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전기가 생산이 되죠. 알겠습니까? 너무 높이 했나? 다음은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뭐에 의해? 바람이 불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터빈이 회전이 돼. 그리고 나서 뭐가 생산된다? 전기가 생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뭐야?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이게 이제 뭘 해? 이게 또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자, 이거는 뭐가 일어나? 핵분열이 일어나요. 핵분열. 그럼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냐면 이걸로 물을 끓여. 그럼 여기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겠지. 이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전기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많이 뜨겁죠. 그러니까 죄다 방식은 다 비슷해. 어깨 아파. 어깨 아파. 결국엔 다 뭐야? 결국엔 다 뭐야? 터빈 회전. 여기도 터빈 회전. 여기도 터빈 회전. 여기도 터빈 회전. 여기도 터빈 회전. 그러니까 전환 관계가 간단할수록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죄다 터빈, 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뭐 빼고? 수력발전 빼고. 수력발전은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돌리는데 여기 이제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우리가 전기 생산한다. 여기 마치 여기 프로펠러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이제 만들었어. 만들면 끝나? 옮겨야지. 뭘 해야 돼? 이제 전력 수송을 시켜야지. 전력을 수송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력 수송하려면 어떤 원리가 적용될까? 자, 전력은 이런 방식으로 수송이 돼요. 맨 처음에 어디서?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면 이게 어디로 가? 발전소 어디로 가요? 그렇지, 초고압 변전소. 한전이에요, 여기가? 아니요. 초고압 변전. 한전 이런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 2차, 3차까지 가는데 1차 변전소를 거쳐서. 와, 진짜 이거 다 죽겠다. 1차 변전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 이제 2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주상변압기. 그치.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 가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가 이런 데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소비지. 소비자. 소비지라는데요? 아, 그래. 소비자. 소비지. 소비하는 장소. 네. 소비자에 간다고. 우리 여기서 뺑글뺑글 두꺼비 집 돌아가는 게 이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소비지로 해줄게. 소비지. 됐지? 소비지. 집이나 상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발전소에 있는 전압이 얼마야? 얼마 정도예요? 10에서 20kV. 20kV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10,000V에서 한 20,000V 되는 거야. 10,000V에서 20,000V. 피카츄 100,000V는 뻥이야. 아, 100,000V는 뻥이에요. 100,000V 안 됩니다. 원래 기술 이름은 100,000V인데. 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100,000V로 바꿨어. 100,000V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 별로 안 센 것 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345kV. 이건 얼마야? 볼트. 345kV인데 잘 생각을 해봐. 증가하지. 34만. 증가하지. 네. 왜? 고압을 걸어줘야 운송이 편해요. 압력이 세야, 미는 힘이 세야 멀리가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초고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는 방식은 어떻게 올리냐면 코일을 막 뒤지게 감아가지고 회전을 막 걸어줘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천둥 치는 거 번개는 얼마나 정도 돼요? 높아. 이것보다 높아요? 이거보다는 낮아. 보통 한 몇만 볼트 된다고 하지. 난 154kV 된 다음에 어디로 가요? 22.9kV 정도 돼. 22.9.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220V.
전격 전압이 걸려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데, 자, 보통 그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학교 뒷뜰에 고전압, 주의, 이렇게 철저하게 쳐져 있고 막 네모 박스 있는 거 있지. 네. 그런 게 보통 어떤 거냐면, 이 변전소나 이런 데 있는 거 있잖아. 지하철 같은 데도 어때? 지하철 가는 데 보면은 그 네모 박스 큰 거 있어. 보통 이런 것들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1차 변수, 2차 변수로 갈 때, 여기 이제 뭐, 공장. 이거 빠지거나,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지하철로 보통 빠져. 여기가 좀 초과 변수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치. 전압이 높아야,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이 적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송전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고압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전압을 견디기 위해서, 열을 견디기 위해서 그 애저라 그래가지고, 애저가 아닌데, 애자라 그래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그 뭐라 그러지? 주소로 만드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 세라믹으로 된 애자라는 걸 이제 감아도 송전탑 보면 거기 보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돌처럼 생긴 게 있어. 검은색 애자라 그래. 애자. 네. 그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손실 전력이야.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V의 제곱? 아니, V 제곱이 아니라,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요?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요? 전류 제곱.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R이죠. 손실 전력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네.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면 어떻게 돼? 손실 전력, 그러니까 P는 얼마인데 VI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P는 VI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 VI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돼요? VI 값은 정리하고 이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면 V는 IR이고, V는 IR이고, 그 다음에 I는 R분의 V고, R은 뭐예요? I분의 V지. 우리가 이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 이 정도다라고 할 때, 전력량이 이 정도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가기 전에 전압, 가기 전에 전류, 그 다음 가기 전에 전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될 손실전력. 손실전력. P. 손실전력 P. P. 손실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볼 수 있어? 손실전력은 어떻게 구해볼 수 있어? 응? 어떻게 구해볼 수 있어요? V분의 P. 전력이 손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 거야? 뭐와 관계 있는 거야? 뭐와 관계 있는 거야? 전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전류라고 하는 건 전압분의 전력이잖아. 네. 전압분의 전력이잖아. 네. 왜 했는데 또 헷갈려 해. 그럼 손실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손실 전력은?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이제 손실 전력이 뭐야?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했잖아요. 네.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손실 전력은 I의 제곱 곱하기 R인데, I 제곱 곱하기 R인데, 네. 자, 이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요거 요거 요거. 아니.
I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지 이거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I의 제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압의 제곱 분의 전력의 제곱.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전력 그다음에 처음에 전압에다가 뭘 곱해준다. 저항을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손실 전력이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저항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전압이 세지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먼 거리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전력이 일정하다면 전압이 몇 배 될 때마다 n배로 증가할 때마다 전류는 얼마가 돼? n분의 1.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므로 어떻게 돼? 전력이 일정하다면 전압이 n배가 되면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니까 그럼 n분의 1배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된 전력.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n제곱분의 1로 비례하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전압이 세지면 손실 전력은 거의 막 제곱배로 작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변전소에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변압기예요. 에이씨, 호스라도 시간 다 갔네. 자, 변압기는 뭘 이용하느냐? 그치. 전자기 유도 장치 이용해요. 전자기 유도 이용합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코일 감는 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치, 전압은 높아지더라. 그래서 양쪽에 코일을 감아줘서 이렇게 늘린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옮겨야 돼? 뭐 지하 매립을 한다던가 초고압으로 이제 직류로 쏜다던가 아니면 전력망 이런 거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